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맞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한바탕 톡톡. 따뜻한 차 한 잔이 정겨운 요즘이네요. 발만 발 마음 수다 고양이 루비캣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지켜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상 직후 물 마시기.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물 한 잔은 신체 리듬을 깨우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전 30분 전에 물 마시기.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신 양 기록하기. 하루 동안 물 마신 양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도 있다고 하네요. 습관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분만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권장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물 섭취량을 보인다고 하네요. 처음엔 귀찮더라도 건강한 몸을 위해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순도순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순도순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세대별 북토크 오소리 코너를 채워주실 류희동 선생님, 어디 갈 고향 정현우 팟캐스터 진행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더 정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모두들 가을을 어찌 지내셨는지요? 아, 네.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고향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향시 곳곳을 다니면서 나들이도 하고 취재도 하고 예. 진행도 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 깊은 숨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예, 류희동 선생님은 좀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그 여수 좀 가다 다녀왔어요. 예. 아, 사람 참 많이 모였던데요. 예. 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예예. 경치도 좋고 예. 또 바닷물도 아주 막더라고요 그쪽에. 예. 너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 박람회장도 이제는 전국에서 관심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사람이 뭐 인산인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 여수에서 그 관광 홍보 예. 뭐 이런 것도 많이 한 것 같고 정말 아주 뜻깊게 보고 왔습니다. 아, 예. 여수 저도 가고 싶은 도시인데 부럽습니다. 예, 갑자기 노래도 생각나죠.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예, 와, 예. 예, 그 정말 그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인산인해를 보시면서 다양성을 좀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수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속 풍경 중에서 좀 유난히 류희동 선생님께 마음에 좀 남는 부스라든지 인상 깊었던 행사들이 좀 있다면 좀 같이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세히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시간도 좀 짧았고 그런데 이제 그 지방마다 이제 특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끄는 방법도 예. 아주 그 사람다운 그런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역사성을 살려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그려놓고 또 역사에서 나오는 그 특색 있는 옷들을 장만해놓고 예. 사진도 찍어주고 또
그것에 필요한 또 조그만 선물들도 만들어서 주고 이런 그 특색 있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수가 저 이 고향에서 끝에서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서 버스로 와. 가셨어요? 네. 와. 그 많은 사람 틈에서 겨우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관찰하고 탐색하게 되니까 네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아, 네. 정말 번개불에 콩 튀겨 먹고 오셨군요. 예. 네. 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는 뭐 여행 개념으로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예. 그 이튿날 이제 오기 전에 때를 써가지고 그 수산시장에 잠깐 들렸어요. 예. 네, 근데 그냥 정말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 그 노점에서 그 갑오징어인가요? 예, 아. 그거 회쳐서 조금 먹었는데 정말 꿀맛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먹으니까. 네. 아, 네. 예. 여수의 갑오징어라. 예, 여수의 바다 내음과 그 회를 쳐서 먹는 그 내음이 지금 제 혀 끝에 감돌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저, 예. 특색 있는 건요. 거기 그 시장이 그 화재가 났었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래 가지고 새로 이제 꾸몄는데 그 전통을 살리면서 그 현대 감각도 좀 살리면서 아주 정비를 잘 해놓은 거 정말 칭찬할 만 하더라고요. 그 상인들이 굉장히 협동하고 그 관치 관과 민의 미니? 협치 예. 예, 그것이 이제 거기에 실현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예. 뭐 자세히 속은 못 들여다봤지만은 예. 예. 와,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셨지만 지역의 특색적인 이야기들이 네. 좀 모아가고 있고 민과 관의 협치의 모양새가 조금 네. 이제 빚어져가고 있다는 네. 반가운 소식으로도 들립니다. 이런 좋은 것을 저도 갔어야 하는데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갑오징어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예. 다음번에 또 그런 소식들이 있을 때 같이 좀 나누고 예, 예, 참여하도록 하죠. 좋은 경험이 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예. 정현우님께서도 네. 예,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고양시 역사 네. 골든밴드를 아. 참석하셨다고요. 어떤 예.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나누어주세요. 네. 아니, 이런 소문은 도대체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SNS 어떻게 하신 거지? 아, SNS 아, 예. SNS 그렇군요. 예.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 10월 28일 경기도 평화통일 골든벨 참여를 했습니다. 어우, 참, 네.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상, 정말? 네. 예상 문제를 받고 정말 다 외웠어요. 그 100문제 정도가 됐는데 예상 문제 진짜 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는데요. 물론 골든벨은 총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동네 아는 누님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나갔는데 이게 그 또 예상 문제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문제 밖에서도 막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제가 조금 실수를 해서 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번에 뭐 북한에서 2명의 선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종목은 무엇인가? 예상 문제 밖에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랬어야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2인이 나가는 스포츠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뭘까? 배드민턴? 테니스? 피겨 스케이트였습니다. 오~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정말 같이 하시는 분한테 좀 죄송해서 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성도 좀 했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처럼 막 벼락치기 주입식 교육이라 그래서 암기를 해서 될 게 아니라 평소에 제가 막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대회에서 뭐 상을 받고 또 점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쵸? 예, 고양시의 그 역사를 알고 또 통일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개선하고 높일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몫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너무 예. 좋았어요. 막 상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지만은 그 역지사지라 그래서 북한도 우리와 그렇게
다른 민족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고 그분들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또 참가자 중에 굉장히 그 현주 선생님의 따님 나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참 제가 삼촌뻘, 오빠뻘 되겠지만은 굉장히 좀 예 대견했습니다. 예, 또 세대별로 그렇게 또 퀴즈를 푼다는 것도 또 의미 있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북한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그쵸. 어렸을 때는 그 저희가 늘 통일 만화를 보고 독후감 쓰기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만화 속에 등장했던 인물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늑대 뭐 이런 모습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건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세대 보지는 못했고 격세지감을 네. 또 느끼고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쪽에는 그 도깨비에 뿔이 난 형상. 빨간 도깨비 것도. 아, 빨간 도깨비. 예,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고 또 저희들이 그 안에서 그렇구나. 평화와 통일을 또 이루어야 한다는 거. 예.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대 공감을 하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아마 저 때부터 약간 북한과 남한이 저희가 평화의 무드가 조금 조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원래는 막 그 공산당 유치원 때만 해도 웅변 대회를 하다 보면은 아이 공산당이 어떻고 김일성 물러나야 되고 이런 멘트에 뭐 웅변을 하는 형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막 3학년, 2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막 통일 관련 글짓기 대회나 뭐 그림 대회나 뭐 웅변 대회를 하는데 한민족 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무드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웅변 대회가 아니라 나의 주장 발표 대회라 그래서 맞아, 뭐 맞아. 통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좀 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웅변 대회를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연사는 하고 외쳤었다는. 제가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저 나의 주장 발표 대회 나갔었는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최우수 받았습니다. 와, 그 엄변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셨군요. 예. 그때부터 네 이 직업을 꿈꾸게 되었던 거죠. 예. 앞으로도 그 희망을 갖고 계속 도전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먼저 문 두드리며 열어가고 도전하며 실천하는 시민분들이 계시기에 마을의 성경이 더욱더 풍요해집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고향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발만 발맘 수다 고향을 듣고 계십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7장에서 10장은 마을 스와라지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7장에선 생계를 위한 노동, 8장에선 평등, 9장에선 수탁자 이론, 10장에선 스와디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인상 깊은 문구들이 다르실 텐데요. 감동이 남았던 구절들을 읽어주시겠어요? 제7장 생계를 위한 노동. 사람은 직접 노동을 하여 양식을 벌어야 한다. 성경은 그대 이마의 땀으로 빵을 먹게 되리라 라고 말한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만큼만 노동을 한다면 세계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질 것인가? 만일 모두가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한다면 계급의 구별은 사라질 것이다. 부자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들의 재산의 수탁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재산을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제8장 평등. 평등한 분배의 진정한 의미는 각자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을 갖고 그 이상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폭력에 기초한 사회는 다른 어떤 이상도 키울 수 없다. 우리는 어쩌면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지니고 끊임없이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목표에 다가가는 정도만큼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이고
또 그만큼 비폭력적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될 것이다. 제9장 수탁자 이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면 사회의 복지가 증진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돈을 가진 사람이 수천만을 벌 수 있고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다만 그 돈은 모두를 위하여 헌납하게 하자는 나의 권고는 아주 건전한 것이다. 그것은 각자가 이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질서를 대신하여 보편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10장 수와테시. 수와테시 원칙을 따른다면 건강한 직업을 원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웃들을 찾아내어 공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되면 인도의 모든 마을들은 오직 자기 지역에서 세안할 수 없는 필수품만을 다른 마을과 교육하고 거의 자급자족하는 단위가 될 것이다. 스와데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행동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아힘사, 즉 사랑의 뿌리를 둔 사심 없는 봉사의 원칙이다.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로 그 문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으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게 들어옵니다. 낭독하면서 마음에 유난히 남는 울림들이 좀 있으셨는지요? 네, 저는 7장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직접 노동을 하여 양식을 벌어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 또 어느 책인지 모르겠지만 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점심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그 젊은이로서 굉장히 와닿습니다. 백만장자라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놀고 먹고 방 안에만 있는다면은 그 또한 뭐 지겨울 것이다.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물론 저는 백만장자도 아니지만은 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뭐 소비만 한다는 것은 죽어있는 삶이다. 뭐 엔트로피를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예. 그래서 7장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이 이렇게 녹음하는 일 자체도 생산적인 일이기도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생산.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루이 동생님은 특별히 어떤 인상 깊은 문구들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저는 이걸 볼 때 예. 필수품만을 하는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예예. 너무 그 인간이
욕심 때문에 자꾸 사회가 부패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필수품만을 이제 요구하고 필수품만을 교역하고 음흠. 필수품만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그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한테 또는 2세한테 교육을 하면서도 욕심내지 말고 먹을 만큼만 모으고 먹을 네. 만큼만 쓰고 맞아요. 이게 네.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삶을 좀 욕심을 좀 줄이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네. 최근에 제가 그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하다가 창문을 열었는데 감나무 하나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감이 대봉감 아시나요? 네. 이게 열려 있는데 네. 그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은 대봉감을 얼철치. 예, 까치가 그 이제 감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털이 다 졌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었다면 욕심을 내고 그 하나를 본인이 배를 다 채우고 남아도 그걸 다 먹었을 건데 까치는 딱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먹고 그래요. 나머지를 그냥 남겨놓고 가지에 매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오히려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동료들을 위해 다 가지지 않고 그 먹을 몫을 남겨놓았다는 거 또 다른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욕심 많은 사람 보고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옛날부터 있죠. 그래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역시 이제 아, 이제 나의 앞으로의 미션은 먹고 이야기하고 걸어라. 그래서 예. 네, 와닿는 그림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9장의 그 문건이 되게 마음에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면 사회복지가 증진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예, 이런 네. 부분들을 사실은 지향하고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녹음하고 있는 부분도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예. 맞습니다. 아주 별표. 네. 서로 배려하면서. 예, 그렇죠. 예.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각자에게 다가오는 울림 또한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마을과 동네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그쵸? 손가락에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지금이 딱 그 축제 계절이죠. 예, 축제철이고. 예. 그 인상 깊었던 동네 축제 풍경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 막걸리 축제가 있었고요. 아, 예. 네, 이런 말을 쓰며 드리는 거는 제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예. 막걸리 축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아쉽고요. 네. 예. 추석 명절 때, 그 고향 호수 축제 가봤던 적이 있고, 최근에 우리 같이 팟캐스트 패널로 함께 출연하고 있는 조원시 선생님의 커피 축제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야, 직접 예. 인사로 드렸어요. 예, 예. 그 슬로건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향 커피 날다. 네. 정말 날았으면 좋겠다. 그죠. 예. 고향의 커피 농장. 참 예. 설렙니다. 예. 그 커피 축제의 풍경도 좀 자세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커피 축제에 가서 이제 커피 예. 세 잔을 먹어봤는데요. 예. 그 재밌더라고요. 세 잔을 먹고 어느 것이 가장 맛이 있는지 이제 그, 뭐야. 별표를 하나씩 붙여서 예, 예.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컵을 거기다 이제 놔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맛있다고 평가되는가 그런 아, 재밌는 예. 방법을 쓰는 걸 봤는데 저는 아직은 미개인인 겁니다. 아. 세 가지 맛이 다 쓴 맛이 아. 있고 예, 예. 농담이고요. 예.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커피 향이 예. 세 가지 중에 정말 조금씩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 게 그런 맛을 보면서 그 축제를 즐기는 그 시민들의 얼굴 표정을 좀 봤어요. 예, 예. 네네. 전부 즐거운 거예요. 그 순간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축제들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 얼굴들을 보여주는구나. 네, 그런 데서 아주 그 감명 깊게 봤어요. 예. 네. 그 대륙별 시음에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예.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그게 같은 쓴맛이어도 그
끝맛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쓴맛 맛에 고소한 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무게감이 좀 있는 맛도 있고 막 그런데 예. 저는 또 그 꿈팜 체험 농장 그 이제 커피 체험 농장 이끌고 계신 임 대표님의 그 커피 콩빵도 아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커피 그 원두를 좀 브랜드화해서 커피 콩빵을 만드셨는데요. 앞으로 이 상품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일을 도왔습니다. 야, 아, 커피 축제에서요? 네. 오. 그 부스 왜냐하면 네네. 정리? 그 28일이었잖아요. 예. 지난 10월 28일 골든벨 끝나고 제가 가다 보니까 5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정리할 때 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좀 정리하는 걸 좀 도와드렸고요. 예. 인도네시아산 커피 두 박스를 제가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마셔보니까 네? 정말 좋았고요. 예. 네. 굉장히 저도 커피 애호가로서 또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뭐, 조원시 선생님에 대한 의리도 있었지만, 이 고양시의 커피 농장 정말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고양시가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면은 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고양시 하면 보통 화훼 농가, 화훼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 예. 아울러서 커피 산업도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양시가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트렌비팜이라고 경기 북부의 유일한 열대 농장이 있죠. 거기에서 또 생산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파파야 잼 뭐 이런 그 열대 농산물로 잼들을 좀 만드셨고 또 특별한 잼이 그 커피 잼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쓰지 않고 약간의 팥을 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예,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시민들 안에서 시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그 페스티벌이 계속 기대가 좀 됩니다. 예. 네. 모든 대화는 커피와 함께 공동체도 커피로 시작이 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처럼 마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고 알리는 문화사례의 장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이런 문화행사들이 주민들에게는 일개의 소비창출로만 인식되는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또한 마을사리가 자리 잡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진정한 정신적 가치의 전달, 계승이라는 부분에서 지역축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담아야 할지 혹시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별로 이제 많이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좀 많이 다녀본 편인데 예. 이제는 동네별로 찡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청소년부터 할머니들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좀 느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실내를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축제에 이제 그 자랑거리로 출연을 하면서 자기 특기들을 나타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청장년들이 그 어떤 노래를 하고 악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 그다음에 노년층에서 뭐 이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요건 좀 고쳐져야 되겠다 예. 하는 점을 하나 이제 느꼈는데 그 장터를 대개 열고 있잖아요. 그 이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목적은 자기 집에서 이제 쓰고 남은 것들을 이제 좀 필요 없으니까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알뜰장터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따라서 그 좀 뭡니까 이제 상관없는 장사하는 분들 예. 포부상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좀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그런 점은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시정되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보다는
그런 면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꿈만 신경 쓰면 아주 좋은 축제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나눔 장터들을 참석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틈새를 노리시는 네, 상인분들이 그런 계시더라고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과정 중에 겪어야 네.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네. 추가 받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별로 좀 이야기가 모여지고 있고 특색이 좀 담아져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세대별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장년, 그 다음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좀 되고 있는 그 공간이 마을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 아주 가슴이 좀 설레 있는데요. 네. 예. 그 주체인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일상 중에 하나둘 알아가는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 동네 구석구석에 숨겨진 소중한 장소들,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한땀 한땀 어우러져 아름답게 엮어지길 희망해봅니다. 저는 아주 놀랄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 예. 금년에 그 시 우리 시의원 중에 예, 예. 네 분인가 다섯 분인 것 같아요. 다섯 예. 분이 여자분인데 이분들이 그 수화 예, 예. 수화를 배우셔가지고 그 시간이 나실 때 그 축제에 와서 출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축제를 같이 즐기시는 그 모습. 예, 예.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바람직하고요. 예, 예. 그 이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실 마을 축제가 있을 때 그 시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솔선해가지고 앞장서서 그 같이 그 축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고양시에서 그 싹을 보이고 있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그 아주 뿌듯하게 금년에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민간협치가 뭐 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어루어진다는 거 예,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 뿌듯해지는데요. 네. 정현우님, 네. 그 어디 갈 고향 운영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요즘 그 소식들을 좀 접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가을이면 방문을 할 수 있는 예, 고양시의 명소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 동네 구석구석에 숨겨진 소중한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명소들을 소개하는 게 제 팟캐스트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 네, 저는 가을이다 보니까 나들이 가고 싶잖아요, 다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막 핫플레이스보다는 이런 곳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답사를 갔다 왔던 고봉산 누리길 정말 이런 날씨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산행을 하면 어떨까? 건강해지고 뭐 몸도 마음도 즐거울 것 같고 서울흥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정발산 공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가야 할 곳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들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산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인과 예.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쪽빛 하늘과 그 알록달록 그 단풍들이 물들어지는 그 풍경들도 마음속에 좀 담을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가족과 연인, 친구분들과 가을의 끝자락을 연우님께서 소개해 주신 장소에 들러 꽉 움켜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예, 오늘도 소중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디는 마을 스와라즈의 기본 원칙들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법에 관한 격언이 아니라 위대한 삶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마을, 동네, 공동체 역시 우리네 삶과 일상에 스며드는 온전한 삶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 안에서 영화, 연극, 공정여행으로 다양하게 소통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는데요. 영화 감상동호회 필통과 트레북스의 대표이신 안종탁 대표님을 모셔서 색다른 걸음과 도전, 훈훈한 마을의 정겨움을 발맘 수다고향에서 꾹꾹 담아가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하트 버튼은 언제든 환영할 거야. 네, 꼭 눌러주세요.